죽어도 상관없어. 그럼 또 방에 처박혀서 자게? 언제까지 잠만 잘 건데 자면 뭐가 해결이 돼? 야 다은아, 네 꼴을 봐.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. 하지만 그건 그냥 그 순간뿐이었어요. 사람들하고는 다르잖아요.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? 저는 정신과 간호사고요. 다들 그 정도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우울감이 좀 있긴 해도 이번에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날 횡단보도에서 전 정말로 죽으려고 한 적은 없다고요. 차가 오는데도 제가 안 피하니까. 다은아, 너 정신 좀 차려봐. 다은아, 너 왜 이래?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급격하게 자살 충동성이 심해졌을 경우 기억도 왜곡해서 인지하고 있거나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. 나의 보호병동에 입원시켰어. 나 여기서 다른 환자들이랑 똑같이 환자 취급받고 있어. 밥 먹는 것도 약 먹는 것도 하나하나 다 감시당한다고.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돼? 나 그렇게 아프지도 않은데. 그냥 여기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. 저 생각 없어. 너무 안 드시면 안 돼요. 약도 드셔야 되는데. 늘 내가 하던 얘기다. 죄송한데 약 드시는지 한번 확인할게요. 그런데 낯설다. 약 드시는지 확인할게요. 네. 약을 먹으면 내가 정신병 환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. 여기 들어오면 다 똑같은 정신병자인데. 그들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했다. 신기한 게 사람들 눈에는 자기 흉보다 남의 흉이 더 잘 보여. 정신병동 간호사분이셨으니까 자살 시도와 자살 사고가 얼마나 심각한 증상인지 잘 아실 거예요. 같이 걸을래요? 혼자 걷고 싶은데. 싫다는 말은 안 하셨어요? 그러다가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면 어떡해요. 저는 제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다은님 본인은요? 본인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적은 있으세요? 늘 나보다 친구가 먼저였다. 정작 내가 좋아하는 건 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. 어, 아니에요. 성식님 잘못하신 거 1도 없으세요. 약 먹어요. 늘 때마다 늘 감사해요, 감사님. 난 소홀했다.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할까? 행복해지고 싶어요. 남들이 기분 나쁠지 어떨지 생각하지 말고 정다은님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. 사라질 수가 없어요. 약 먹고 관리하시면서 기분을 컨트롤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우리 다시는 보지 마요. 네. 이제는 다른 사람 말고 자기도 울더라고요.